안녕하십니까, 진영곤입니다. 오늘 제2회 HLB 바이오포럼 행사에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료파업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현홍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원팀을 이루며 세계 최고의 간암시작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인 홍누이제약의 프랭크 장 부사장님 그리고 동첸 이사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LB와 홍누이제약이 간암신약을 공동 개발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간암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이신 스테픈 첸 교수님, 마사푸미 이케다 교수님, 타니오스 사브 교수님, 앤서니 엘 코어리 교수님, 리차드 김 교수님, 이모영 교수님, 포럼 참석을 환영합니다. 또한 저희 HLB그룹이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강윤규 교수님, 강현석 교수님 등 외부 전문가 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성배 교수님, 이정호 교수님, 이세훈 교수님, 설대우 교수님, 고성규 교수님, 박영민 단장님, 최소희 대표님 등 외빈 여러분들의 참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이오포럼 참석을 위해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와 주신 저희 HLB의 미국 내 바이오 삼총사 엘레바 테라피틱스,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임직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6개월간 밤낮으로 애써주신 HLB 바이오 전략기획팀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의 제 계산은 미리 준비는 되어 있었으나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사실로 인해 내용이 많이 변경되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축사를 하시는 홍누이제약의 프랭크 장 부사장님의 사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누이제약과 HLB는 원팀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홍누이제약은 세계 탑티어 수준의 제약사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세계 8위의 제약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홍누이제약의 경험과 HLB의 열정, 간절함이 함께하고 있는 이번 간암신약 프로젝트는 약간의 지체는 있을지나 결국 목표에 도달해서 역대 최고의 간암신약의 꿈을 실현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Human Life Better, HLB는 그 회사의 이름이 보여주듯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에 관해서는 진단에서 치료까지 라는 모토 아래 오늘도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비임상 CRO인 HLB 바이오 스텝과 HLB 바이오 코드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유효성과 독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HLB 판화지는 바이오스퀘어와 함께 유전자 기반의 첨단 바이오 소재 및 암 동반 진단 제품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5년간 세포치료제 개발과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중인 HLB 셀,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와 폐혈증 치료제를 개발 중인 HLB 사이언스, 카티를 중심으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면역치료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알러지 치료제와 항암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의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포스트 리보세라닙을 대비하여 신규 항암제 발굴과 개발을 진행 중인 HLB 생명과 안구건조증 신경영향성 각막염 치료제와 교모세포종 치료제를 개발 중인 HLB 테라피틱스, 장기지속형 주사제 등의 혁신기술과 계량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HLB 제약 등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현재 간암신약 프로젝트를 홍누이제약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엘레바가 있습니다. 엘레바는 간암신약 프로젝트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홍누이제약과 손잡고 다양한 암종으로 그 성과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최근 국내 바이오 업계와 투자가들이 HLB 간암신약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 HLB 계열사들 곳곳에서 전력 투구하고 있는 참 어린 연구개발 노력들이 가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메인과 서브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HLB입니다. HLB 임직원 여러분, 이번 바이오포럼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HLB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하신 세계 석학들로부터 귀중한 조언과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배우며 나아가 HLB 우산 아래 모인 많은 연구원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며 꿈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HLB 임직원 여러분, 이번 HLB 바이오 포럼이 더 좋은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는 못하지만 잠시 축제가 지연된 것이라 여기고 자신 있게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1975년 창립 이후 지난 50년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고란 듯이 이겨낼 것이며 역시 HLB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이너 쿤체의 시로 개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비탈길에서도 돌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감사합니다.